햇살이 따스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전통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배추 들여가세요. 속이 꽉찬 배추가 한 망에 1,000원. 시장엔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끌벅적하면서도 정겨움이 넘치는 이곳을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근처에서 맛있는 뭔가를 팔고 있나 봐요, 아빠. 시장 한켠에는 전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 아들은 고소한 전 냄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주인 할머니께서는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전을 바라보다 나는 김치전에 얽힌 애틋한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김치전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과도 깊이 관계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몇해전눈 내리던 겨울날, 아내는 첫째 아이를 갖고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죽이라도 조금만 먹자.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다간 정말 큰일 나.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 내야지. 아니야, 죽도 잘안 넘어가서 먹기 힘들어. 그런데 여보, 내가 오늘 딱 하나 먹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길로 나는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그것을 사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닫으려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할머니. 아직 문을 닫지 마세요. 나는 주인 할머니께 늦은 시간 내가 꼭 김치전을 사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김치전을 기다리고 있을 입덧으로 고생하는 제 소중한 아내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조금만 기다리게 서둘러 만들어 줄 테니. 가게 정리를 하시던 할머니께서는 다시 밀가루 반죽에 김치까지 송송 썰어 정성이 가득한 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있네, 김치전. 뜨거우니 천천히 식혀 먹도록 해. 늦은 밤, 나는 주인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는 전을 꺼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 겨울 늦은 밤,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파는 김치전을 보고 있자니 나는 다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우리 오늘 김치전 사가서 먹을까? 겨울날 우리 부부가 전통시장에서 샀던 이 세상 가장 값진 선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가족을 끈끈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